페퍼, 브랜디. 하이. 지금 도착 시간이 언젠지 일부러 보지 않고 있어요. 점프를 잘하나 보네. 아니, 잉아이도 점프 잘한 개가 요새 몇 마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일단 여러분 점프를 해가지고 하여튼 별개가 다 들어와 또 민개가 돼서 그냥 그렇죠. 이제 누가 나는 자꾸 물어보진 않아요.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가. 그러면 보통 119에서 갖고 온 개들도 여럿이 있고 혼자 직접 잡아서 오는 개들도 있고 또 다른 신고에서 또 데려온 개도 있고 그렇죠. 근데 저 조그만 애들, 저 새끼 같은 애들은 어디서 와요 그럼 보통? 그냥? 이제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어미는 없고 어미가 없는 아니 어미가 있는데 어미까지 데리고 오면 좋은데 어미는 못 잡잖아요. 도망가고 잡으려면 그래서 이제 노란상에다가 이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주민들이 밥도 주고 그런 게아닌가 봐. 이제 조그만 새끼니까 그냥 지만이나 커프면 안 가더라고. 커버리면은 가기가 힘들죠. 나한테 밥 먹어서 와요. 기다리는 거구나. 응, 나를 기다리는 와, 애기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. 멍멍이 꺼내서 동물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. 안녕.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 거쳐요. 아, 이게? 예예예. 예. 아, 지압해 주시는 거구나. 예예예. 예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아플 때 갈게요. 예, 예, 꼭 오세요. 네. 머리 아프고 당근고 다 돼. 아, 네네. 예. 알겠습니다. 아, 귀여워. 어이, 무서워. 귀여워. 되게 말랐어요. 제가 지금 운전을 거의 4시간 했거든요. 그래서 자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. 오늘은 일단 애들 거 가져오긴 했는데 좀 꼬질하지만 사진 좀 찍어줘 볼까? 아, 지금 카메라 갖고 왔는데 사진 찍어주려고 메모리 카드 안 가져왔어요. 빡대가리예요 지금. 돌대가리야 지금. 아, 걔 멍청하거든요 지금. 아. 어, 안녕. 나 가야겠다. 나 가야겠다. 이거 던져. 던져. 하나, 둘, 하나. 귀에 잡았어. 왜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왜 여기 들어와 있었어? 얘 그랬어? 얘 데리고 나올 때 이름을 갑자기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. 이름을 점프로 지었어요. 왜냐면은 거기 보호소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일단 여러분 점프로 해가지고 담벼락 넘으려고 막 점프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넌 점프를 해라. 뭔가 이름 귀엽지 않나요? 점프? 해퍼보다는 좀 긴데 해퍼보다 가벼워요. 지금 좀 말라서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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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형물 있는데 기념사진 하나 박자. 들어오세요. 귀를 펴세요. 뭘 자꾸 주눅이 들어있어. 뭘 자꾸 주눅이 들었어요. 귀를 펴라고요 지금. 어, 갑자기 왜 갑자기 앞으로 막 가네. 갑자기 기가 살았어요. 그렇지, 인사하라고. 여기 다 뽀뽀하고 있잖아. 저기도 취하고 있고. 어때,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. 어, 여기 너무 귀여운데? 그냥 근처 공원 왔는데.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. 당당하면 이걸로 꼬시면 돼. 점프 하나 둘 셋. 그렇지, 하나 둘 셋. 오메.
서러우세요. 어, 이진우님 서러우세요. 어, 서러워. 어, 미안해. 아, 웃겨. 첫날부터 지금 거의 사진 폭격당. 왜요? 왜 쭈글쭈글해요, 또? 왜 또 울먹울먹해요, 또, 또? 어이구, 귀여워. 이제 가는 거예요. 귀 또 똑바로 펴. 자고 있으세요. 금방 갑니다. 눈이 오네요. It's broken down aching fevers now. Can't seem to laugh. 길에서 헤매던 애를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잃어버리면 거의 찾지를 못하신대요. 그냥 근데 여기는 공고가 지나면 이제 오랫동안 못 가는 순으로 이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. 근데 거의 뭐 애기 강아지나 조그만 애들은 동네나 이제 주변 어른들이 데리고 가시나 봐요. 그래도 큰 강아지들이 나가는 일이 드물대요. 새로 들려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뭐라도 해야죠. 일어나셨어요. 일어나셨어요. 도착했지요. 잘 자? 귀 피고 살을 했지 내가. 마지막 간식이야 내가 주는. 잘 살아? 안녕, 잘 있어. 잘 살아. 잘 보내주세요. 제 연예인. 갔어요. 지금 보내주고 왔는데, 덜 따라 나오려고 해가지고. 씨. 제가 예전에도 임시 보호했던 다리, 앞다리 하나 없는 진돗개가 있었거든요. 그 친구가 해외로 갔는데, 공항으로 데려다 주실 분한테 제가 이제 인계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되게 잘 살거든요. 근데도 제가 그 놓고 왔을 때 그 마지막 얼굴이 그 어리둥절한 얼굴이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프거든요.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그 모습이 저한테 마지막이어서 막 저한테 되게 짧게 같이 있긴 했지만 제가 또 거기 놓고 오니까 또 저를 따라 나오려고 해서 아 너무 또 슬프네요 이런 게. 이런 간식 되게 오랜만인데 브랜디. 숨소리 봐.